재미있는 친구 김미래래 예쁜 누나 파파두두의 멋진 아빠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불러봐요 같이 놀자 도도라 안녕 나는 도도야 오늘 나랑 같이 놀래? 오늘의 음악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만든 블랙햄 중 진노의 날에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이제 못 읽겠어요. 응? 아니,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왜?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 응? 아니, 호랑이가 왜? 그러니까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아, 애들 배고프겠다. 어서 집에 가서 이 따뜻한 떡 줘야지.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이제 죽었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널 잡아먹어도 되는 거냐? 얘들아, 어? 그럼 이 떡 먹고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아, 무서워라. 이제 떡 줬으니까 다신 안 쫓아오겠지? 안 잡아먹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거 주고 나면 두 개밖에 안 남는데 그럼 남은 두 개는 우리 아들 딸 줘야 되니까 이거 먹고 절대 나타나지 마라. 일단 와 네, 이 호랑이 정말 나빠요. 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고선 결국 오늘 주떡도 다 먹어버리고 엄마도 꿀꺽 했단 말이에요. 저런. 그래도 호랑이는 배가 고픈지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기서부터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그래? 그럼 이 다음부터는 아빠가 읽어줄게. 자, 잘 들어봐. 이 정도면 엄마인 줄 알겠지? 얘들아, 엄마 왔다! 와, 엄마다! 잠깐만,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상해. 아차차.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다오. 엄마가 피곤해 목감기 걸렸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다오. 그것 봐, 엄마 맞잖아. 엄마가 맞으면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어, 참 까다롭네. 어, 차차차차 여기. 어? 엄마 손이 왜 이렇게 크고 이상하지? 아, 그거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이건 엄마 손이 아니야, 호랑이 손이야.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엄마 맞지? 그러니까 문 열어. 어서 문 열어라. 아, 얘들아, 문 열어라니까 뭐 하는 거야? 다행히 눈치 빠른 오빠가 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갔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호랑이도 집으로 들어와서는 오누이를 찾기 시작했지. 아, 이 녀석들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어? 어? 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어? 어? 너네 거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우린 거기 없고 여기 있지라. 도도야. 아우라. 거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야! 아유, 미끄러워.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도끼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지. 도도야. 그렇구나. 어? 넌 참 착하면서도 어리석어. 고맙다, 얘야.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엄마를 만났지. 휴, 다행이에요. 그럼 호랑이는요? 호랑이 역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소원을 빌었어.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누이야, 기다려라.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호랑이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밧줄이었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이 되었대. 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씀. 정말 그러네요. 얘들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같이 놀자. 안녕. 안녕.